최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하지성 씨가 연극 부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편견을 깨는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역량을 쌓아왔다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하지성 배우가 연극 부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성 배우는 휠체어를 타고 연기하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2010년 장애인 극단 애인을 통해 데뷔한 그는 배우로서의 역량을 쌓으며 2012년 제8회 나눔 연극제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인정투쟁, 천만 개의 도시 등 여러 무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며 배우 하지성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산 후보 가운데 제가 이름이 보여지는 순간 너무나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그냥 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지나왔던 그런 연습 과정과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를 뇌성마비 고등학생 이야기로 각색한 연극 티네이지 딕. 하지성 배우는 주인공 리처드 글로스터 역을 맡았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친구마저 도구로 삼는 리처드의 모습은 장애인은 착하다는 편견을 깨뜨립니다. 나도 이런 욕망이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최근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예술인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장인과 비장인 배우와 장인 배우 간의 협업이 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게 저는 동등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서 이제 지속되면 좋겠어요. 하지성 배우의 백상예술대상 수상은 장애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과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이제 연기란 삶이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자 꿈이자 삶이에요. 복지TV 뉴스24 최유라입니다.